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제. 자, Do they walk to the park라고 물었으니까 대답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그들은 공원으로 걸어가지 않는데. No, they walk to the park. 그렇지.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죠.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오케이. They walk는 무슨 뜻이지? They walk. 그들이 걸어간다 이 말이지. 그들이 걷는다. 그들이 걸어간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다라는 말 속에 뭘로 해야지 걸어가지 않는다가 되느냐 하면 맨날 얘기하는 not이죠. 그렇죠? 이러면 이 not이 이 속에 들어가면 걸어가지 않는다가 되는데 not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있던 not이 오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내 친구 놔뒀다 마중 나갔지 그치? 얘가 마중 나갔고 둘이 막 같이 놀다가 결혼을 해버렸지 그치? 둘이 결혼하면 뭐가 돼? 그렇지. 그래서 they not walk 하면 안 되고 they are not walk 해도 안 되는 거야. they are not walk 해도 안 되고 they don't walk 해야 되는 거야. Okay. they are not walk 하면 안 되는 이유는 walk가 하다시인데 비동사 네가 거기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뭐 요새 그런 농담 있대. 형이 거기서 왜 나와? are가 있으면. 하다시가 있는데 비동사가 왜 끼어들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걸어가지 않는다니까 이번에 또 물어보네. 그렇지, where? 하고 묻는 말? 뭐? Where do they walk? 그렇지, where? 하고 묻는 말 넣어야지.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오케이,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야. They walk는 그들이 걷는다인데 내가 필요한 거는 그들이 걷는다가 아니고 걸어가니라고 묻는 말이니까 하다시 속에 있던 to를 여기다 they 앞에다가 갖다 놔야지. Do they walk 해야지 묻는 느낌이 들잖아. 됐습니까? 자, 어디로 걸어가는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빵집으로 간대요. 그렇지, 베이커리. 데이가 누가 뭐 한다는 말 영어 문장에 붙여온다 했죠. 데이가 워크 한다. 그 다음에 웨어에 대한 대답, to the bakery. They walk to the bakery. 그러니까 to the bakery의 뜻이 그 빵집으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o the bakery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to the bakery가 없어지고 얘가 뭐가 된 거야? 어디로? 빵집으로. 그치? To the bakery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to the bakery가 없어지고 where가 됐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day walk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day walk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 그치? Do they walk? 그러니까 where? 방금 전에 봤잖아, 그치? Where do they walk? 본적 있어, 없어? 너 방금 전에 봤지, 그치? 맞죠? 이 문장 바로 전 문장이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where do they walk 했더니 do they walk를 다시 묻지 않는 문장인 to가 다시 walk 속으로 쏙 들어가면 they walk 묻지 않는 문장.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bakery. 오케이. 그 다음 그는 누구니?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who 남자야 남자 she는 여자고 남자니까 she 말고 Who is그렇지 who is he. he? Who is he? 오케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be 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이거 뭐지? 아니지, 이건 비동사지. 비동사는 뭐뭐뭐가 있다. am, is, are 중에 is잖아, 그치? 자, 헤디가 지금 좀뭘 눈치채야 되냐 하면은 문장이 되려 그러면 영어 문장. 지금 우리가 하는 게다 문장이잖아. 오케이, 영어 문장이 되려면 뭐가 들어있거나
be 동사가 들어있거나 be 동사가 없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다시가 있거나 이둘 중에 하나라야지 문장이 된다라는 걸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be 동사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문장이라든지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문장의 규칙이 달라. 다르잖아.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는 두가 막 튀어나오거나 더즈가 튀어나오거나 막 이러잖아. 그쵸? 근데 be 동사가 있는 문장은 뭐가 튀어나오는 게 없어. You are 하던 걸 are you 하면 되고, you are 하던 걸 you are not 하면 되는 거였어. 하지만 you go 하면 너는 간다지. 근데 너는 가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Do you go? 그렇죠. 너는 가지 않는다는 또 뭐야? 그렇지. 없던 게 나타나지. 하다시가 있던 건. Do not, does. 여기에선 do가 숨어 있다가 do you go 한다든지 안 간다 할땐또 don't go 이런 거 맞는 거야. 하지만 너는 행복하다 할 때는 you are happy였지. 그치? 이거를 you are happy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happy? 그렇죠. 얘가 그냥 두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얘가 이리로 가는 거야. 그냥 묻는 느낌 주려고. 너도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그렇지, 그거야. 두가 안 나온다고. You don't happy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남자 누군지 물었으니까 대답합니다. 삼촌인데요. 그렇죠. 여기에 비동사의 뜻은 이다야.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 했지? 이다란 뜻과 있다란 뜻인데 여기서는 he is my uncle 할 때는 무슨 뜻이야? 그는 나의 삼촌. 그렇죠. 이다란 뜻으로 쓴 거지.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나의 삼촌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나의 삼촌이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그럼 my uncle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가 뭐로 바뀌어서? who로 바뀌고, 그 다음에 he is를 묻는 말로 바꾸면 뭐가 돼? 그렇지, 이지.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했더니 he is my uncle. 그러니까 my uncle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o에 대한 대답이고. 자,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나의 삼촌은, 나의 삼촌은 나의 엄마의 남자 형제 또는 아빠의 남자 형제를 삼촌,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라 그러죠, 그쵸? 이름씨가 된단 말이에요. 후에 대한 대답은. 오케이. 나.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묻는 말 던졌으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 던져놨어, 그렇지? 후 했으니까 후 뒤에 이제 묻는 느낌이 들게 말을 하면 돼. 후. 그렇지. 뭐라고?그렇지. Who does he like? Who does he like? 자, 그러면 선생님 또 물어볼 거야. 왜 who is he like 하면 왜안 되지? 이거 하면 왜안 되지? 그것도 like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like가 뭘 어쨌길래 is he like가 아니고 does he like 해야 돼? 라이프가 그치? 치이기 때문에 이스가 들어가면 자,
like의 뜻이 뭐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 like의 뜻이 뭔데? 그치, 좋아하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들어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에 히니까 뭐가 들어있, 두 말고 뭐가 들어있게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더즈가 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있을 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하, 자, 아까 전에 영어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지. 뭐가 들어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그렇죠. 또 뭐가 들어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비동사 문장, 그러니까 1번 문장이야, 2번 문장이야, 지금.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라는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던 문장이야. 하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즈히 하면 그래서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즈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할수 있어. 왜 who do he like는 왜안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번에는 누구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왜 두가 아니고 뭐왜 더즈 해야 된다? 누가 라이크를 하는 거야? 누가? 그렇죠. 히나 쉬나 이시 하다시를 갖고 있으면 히나 쉬나 이시 뭐뭐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던 게 아니라 두가 들어있던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던 거니까. 그러니까 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 does he like가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누구 좋아하는지 물어봤더니 엄마야. 야, 걔널 좋아하던데. 그쵸. He like you야, he likes you야. He 그렇지. 더즈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He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Does.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를 좋아해. 그럼 너라는 대답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누구? 너. 누구 말이야, 누구? 너 말이야, 너. 그렇죠? 그러니까 you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you가 뭐로 바뀌어서 이리로 가고. who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가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he likes였는데 여기에 who 뒤에 가는 말은 묻는 말이라야 돼? 묻지 않는 말이라야 돼? 묻는 말이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likes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서 who 뒤로 들어가. 그렇지. who does he like? 이거 이 문장 바로 앞에 봤던 문장이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who does he like라고 물었더니 he likes you. 누구를 그가 좋아하니 그랬더니 그가 좋아한다 너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까?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Hey, is she read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또얘 때문에 그런 거야. read의 뜻이 뭐고?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는 she read야, she reads야? she reads지, 그렇지? read 하면 안 되지, reads. 여기 s가 왜 붙었어요? read의 뜻이 뭐고? 라는 무슨 시인데? 하다시인데, 누가 읽어? he나 she나 it 중에 하나인 she가 하다시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속에는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갔어? 그렇죠.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 있고, 묻는 말 하려니까, does she read? Is she read 할 수가 없는 거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죠.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닌데 그 책이 안 읽는데.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녀가 읽는다는 뭐였어? 그녀가 읽는다. 그렇지. 그녀가 읽는다가 she reads지. 그렇지? 그러면 그녀가 읽는다라는 she reads 속에 뭘 집어넣으면 읽지 않는다가 돼? 일단은 not을 넣어야 되지. 그렇지? 맞죠? 근데 not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not이 들어가고 싶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 그렇죠. does랑 not이랑 결혼하면 뭐가 되고? doesn't가 되고 얘는 없어져 버렸죠. 일로 나가 버렸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she isn't read 하면 안 된다는 얘긴 거야. she doesn't read 해야 돼. read가 그 전부 다 she isn't read, she is not read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전부 read가 하다시기 때문인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녀가 그럼 뭘 읽는데? what? What does she read?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at does she read? 그렇지, what does she read? 이런 거죠,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이상하게 읽는다, 예. 인공지능이 이상하게 읽는 거야. What does she read?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무엇을 읽는지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그녀는 신문을 읽습니다. She reads 좋지? the 그렇죠. 자, 혜리야, 요거를 reads 하면 좀 어색한 발음이야. 물론 저 s 있다고 혜리가 선생님 여기에 s 붙여야 되는 거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라고 reads 읽는 거잘 알겠어. 자, 근데 발음은 reads라고 하면 원어민들이 잘 발음 잘 알아들을 거야. 자, 한번 따라해 보자. reads. please. 오케이. 왜 reads 안 하냐면 reads 이러면 소리가 드 소리 나고 드 소리 내고 나서 스 소리를 내려니까 소리가 끊겨.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끊기는 걸안 좋아해. 그래서 드 소리를 안 내면 스 소리를 내기가 편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드 소리를 안 내고 그냥 reads 하는 대신에 드 소리를 치워버리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로 긁어친다 이런 말 알지? Why 긁어치노? 좀 치아라 이런 말 들어봤지? 할매 할배들이 네. 그치? 그러니까 이드 소리가 긁어쳐서 치우는 거야. 그래서 리드스가 아니고 발음 그냥 리즈. 오케이? 발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She reads the newspaper. 오,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엔 넌 누구냐? What은 무엇이고? 누구? 그렇지, who? 그렇지, who are you?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o are you? 친구, 저 이제 반 바뀌어가지고 학교 이제 가게 되면 처음 만나는 친구한테 Who are you? 또는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묻죠. 너 누구야? 네 이름 뭐니? 할때 Who are you? 이러면 되죠. Who are you? 근데 Who are you는 약간 무례한 느낌 들고요. 뭐 친구 이름 물어볼 때도 원래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어쨌든 너 누구냐? Who are you? Who are you? 그랬더니 난 샘인데 I am Sam. I am Sam. 자, 그러면 샘 이거 무슨 씨야? 이름 씨.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니까 뭐로 만들어서 앞으로 날려버렸어요. 그렇지. 후 하고 I am이 뭐로 바뀌어? Are you? 바뀌지. 자, R 하고 M 하고 둘다 무슨 동사야? 비동사. 그렇지. Are you 하니까 묻고 I am 하니까 안 묻는고 안 묻고 대답하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So far so good. 계속해서 그것은 달로 갑니까?
자, 이 말은 남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여자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또는 모르는 거 하나를 가리키는 거야. 셋중 뭐야? 일단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몇 개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게 영어로 뭐지?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바로 그 그렇지. 자, 그래서 그것이 달로 가니가 뭐다? 도저히 무 두덩무 그렇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도저히 무 두덩무 그렇지.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됐습니까? 자, 그러면 does it go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해. 왜 does it go to the moon 해야지 그것이 달로 가니? 라는 말이 됩니까? 라는 거에선 is it go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안 되냐? do it go 해도 안 되는데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각자 조금씩은 달라. 자, 먼저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구 쳐다보고 대답하면 돼? 왜 is it go 하면 왜안 돼요? 그러면 누구 때문이야? is go 때문이지. is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is가 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나서서 설명을 해? go가. 아, go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야, is it go 하면 왜 틀려? 그러면 나 go가 나 때문인데 이러겠지. 그렇지? 왜? 그러면 계속 얘기해줘. 왜 is it go 하면 왜안 되는지 go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is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go가 무슨 뜻을 가진 그렇지 go가 무슨 뜻을 가다란 뜻을 가진 뭐니까? 하다시니까 be 동사가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넣으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나서서 설명해줘? 이 세개 중에서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야. 따내가 얘기해줄 거야.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누가 얘기해줘? 얘가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it이 어쨌길래 자, 그것이 간다가 뭐야? 그것이 간다. 그것이 간이라고 묻는 말 말고 그것이 간다는 뭐였어? it goes지. it go 하면 틀렸지. 자, 또 얘기한다. go가 가다라는 하다시인데, 하다시의 행동을 누가 하면, he나, she나, 또 뭐? 그렇지. he, she, it이 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속엔 do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어? 그렇지, does가 숨어 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do i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자, 야, it이 go 하는 건데 그럼 원래 이 속에 뭐가 들어 있었다? do가 들어 지금은 do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야, it인데 왜이 속에 do가 들어 있어? do가 아니고 뭐가 들어 있었다? 가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does it go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달로 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오케이, 그랬더니 아닌데, 너 달로 안 가는데 No. It doesn't 그렇지. It doesn't go to the moon. 그것이 간다가 뭐였어, 해리야? 그것이 간다. 그렇지. It goes. 근데 안 간다 하고 싶으면 it goes 안에 뭘 넣어야 되는데? not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있어. 결혼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do랑 결혼해. does랑 결혼해. 그렇죠. 여기 도즈가 숨어 있네. 기다리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doesn't go가 만들어진 거예요. isn't go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한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야, 그 달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가면 어디 가는데? 왜 더즈 있고? 그렇지, whe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where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it goes를, 묻는 말, it goes 말고, does it go?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됐습니까?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화성 가요. goes 그렇지. 그것이 간다니까 또. it go 하면 안 되느니. 이거 he, she, 자, 이거 명심해. he, she, it 또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 하다시가 있으면 do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 어떻게 지내니? 그렇지. How are you? 이러죠. How are you? How are you? 자, 아까 전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다 이름씨였어. 누구? Sam. 무엇? 삼촌. 아, 참. 무엇에 대해서 뭐, 무엇을 읽니? 그랬더니 신문 읽는다. 이랬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름씨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봐. How are you?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바빠. 그치. I am busy. 이러지. 그치. 자, I am busy. 이 중에, 자, I am busy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How are you? 라고 물었어. 어떻게 지내니? 그랬더니, 난 바빠. 이러고 있지. 자, 그러면, I am busy. 이 I하고 am하고 busy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은 뭐지? 그렇지. busy지. 자, 그러면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 있어? busy. 무슨 뜻이야? 바쁜이지, 그치? 맞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고 비 동사가 있네. 그치? 자, 여기 이 문장에 선생님이 저 해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how가 어떤지 묻는 거죠. 그렇죠? 너 어떻니? 그랬더니 난 어떻다, 바쁘다. 맞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도 있다? 시일 수가 있다. 어떻니? 바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리. 박수, 박수. 빨리 박수 쳐. 당장 박수 쳐. 잘했어, 잘했어. 아, 긴 시간 힘들었죠. 그래도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자,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할 것도 선생님 나쁜 사람이니까 맨날 조혜리 못 놀게 공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선생님한테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계속 열심히 합시다. 월요일 날 봐요. 안녕. 네, 예.